토론토에 둘째 아이 레슨이 있어서 왔고요. 지금 주차하고 로얄 컨저버터리 오브 위즈기라는 건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원래 야구장이 있었는데 새로 리노베이션을 하나 봅니다. 제가 백야대 나무를 자를 때 나무 무게를 봤더니 정말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되게 가볍게 이렇게 달려있고 비바람에도 견디고 있는 나무이지만 저 하나가 무너지면 밑에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가끔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퍼블릭 스쿨이고요. 한국말로 치면 공립학교죠. 여기는 여름방학이 길게 두 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. 휴론 스트리트 주니어 퍼블릭 스쿨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제가 사는 좀 외곽 도시에 비해서 토론토에서의 삶은 또 다른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. 집이의 크기라던가 그런 생활 환경, 주차 모든 면에서 참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어느 도시나 있는데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한국은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더 비싼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. 단독주택보다. 물론 큰 저택 말고요.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물론 그 상가가 같이 있는 한국에서 주상복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. 이 차는 항상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차인지도 궁금하네요. 제네시스입니다. 한국 차가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.
사실 이 차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. 길거리에 보이는 이런 기계를 통해서 스트릿 파킹 한 다음에 돈을 내실 수 있고요. 이거는 사실 위치에 따라서 값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청솔모인데요. 사실 보기에는 귀여울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집을 뚫고 들어오면 아주 큰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. 농담삼아 제이워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단횡단은 토론토에서만 하라는 말도 하는데요. 여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다니기도 합니다. 여기는 지하철이고요. 한국에서 지하철 생각하시다가 여기 오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박물관도 아니고 누군가의 개인 집 같고요. 하긴 캐나다에도 예전부터 그냥 부자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기는 신발 박물관이고요. 여기는 토론토 대학의 비즈니스과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. 토론토 대학이 좀 신기한 게 이 도시의 요 근처 일대에 되게 광범위하게 건물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건너편에 보이는 것도 특정 과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. 보이는 거는 토론토 대학에서 사용하는 운동 경기장입니다. 길을 건너보겠습니다.
건너고 있는 거는 티멀튼이라는 커피집인데, 저 상점 때문에 스타벅스라던가 다른 브랜드가 캐나다에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. 토론토 대학 경기장 한번 보시고요. 목적지인 SCN 건물에 잘 왔습니다. 이상 캐나다 맑은 하늘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.